눈썹을 어떻게 해요? 눈썹을 우리 눈썹도 다르잖아. 그래서 그래도 원장님 지금 약을 연화품처럼 약. 이거네. 굳이 많이 써놓으면 약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 이거 하나 가지고도 안 되긴 해. 원장님 죽이는 거는 네. 그래서 그쪽에는 원장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두피에다가 발라볼게. 응? 여기 두피는 안 갔거든. 그냥 뿌리가 살아요. 그래서 그때 원장님 그런다 했어 하고 막. 우리 직업이 그렇잖아. 어디 갔어요? 내 뿌리가 어때요?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만 잡아주면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와인딩을 해봐. 뚫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잡으세요. 원장님, 자, 제가 이렇게 하시는 거면 이 선을 찾으세요. 이 적정한 선을. 이해되셨죠? 지금 알아도 되잖아요, 그죠? 원장님, 자, 제가 지금 지지직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원래 이 스타일은요, 리젠트 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원장님. 10개니까 근데 원장님 이렇게 하면서 손님하고 저하고도 교감이 되고요. 아이온펌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이러고 하면서, 왜냐면 이거 하면서 있잖아요, 인생 사이에 다 나오더라고요. 나는 안 듣고 싶은데도 다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원장님 저기 약을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동안에 저는 다 말았어요.